안녕하세요. 소다맘 야생아입니다. 제가 오늘은 예쁘룬에 달려왔습니다. 예쁜 꽃 구경이 또 하고 싶어서, 그리고 예쁜 어떤 꽃들이 있는지 구경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. 요게 뭔지 아세요? 꽃, 이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 커요.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, 작년에 이제 남은 거좀 무지랭이들, 못생긴 애들 다들 선택받았는데, 요런 아이들은 선택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사장님이 여기다 다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. 이렇게 다 모둠으로. 이게 겹 샤핀이에요. 겹 샤핀이요? 근데 저는 이게 뭔가 그랬어요. 근데 이렇게 하나름 담아 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. 멋있죠?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. 요건 보라색이고, 요거는, 요걸 아이보리라고 해야 될까요? 지금 꽃이 다 이렇게 맺혀 있어요. 다 맺혀가지고, 지금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요거 보세요. 연한 핑크색이네요. 이렇게. 이 나무는 고강나무입니다. 고강나무, 꽃도 예쁘죠? 향기도 좋죠? 산속에서도 많이 있는 요 나무인데요. 저는 그 나무가 고강나무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고강나무가 산에 많이 있더라고요. 노지월동, 그만큼 노지월동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 집 꽃밭에 정원에 꼭 빠지지 않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요 고강나무라고 하네요. 정원 정리해 주시고 가꾸시는 분들이 요 나무만큼은 꼭 심어 주신대요. 그만큼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. 근데 여기 예쁘른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요 고강나무는 기존에 봤던 그런 호수로 피어 있는 그런 고강나무가 아니라, 지금 네덜란드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겹 고강나무입니다. 꽃이 호수로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으로 피어지는 요꽃 향기도 좋고 꽃도 예쁘고 또 노지 월동도 잘 되고, 그래서 노지에서 겨울에 걱정 없이 요 아이를 요 아이가 겨 월동을 잘 되다 보니까 요 아이는 심어 놓기만 하면 이렇게 꽃도 예쁘게 피고 정원이 훨씬 더 빛이 나는가 봅니다. 요 아이가 꽃이 필때 영양분을 충분히 주고 꽃 거름을 좀 많이 줘야지 꽃도 풍성하게, 나무도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. 이렇게 예쁘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겹 고강나무 가격은 24,000원입니다. 이렇게 사과 포트에 들어있어요. 이렇게 사과 포트에 들어있는데, 사각이 아니라 이거 팔각이라고 하죠. 이 화분에 나무도 굉장히 튼실하고 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. 가격은 24,000원입니다. 겹 고강나무예요. 요 꽃나무는 가시가 없는 목향 장미입니다. 가시가 없고 덩쿨 장미로, 요렇게 꽃도 굉장히 많이 피어주고 성장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정원 식물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. 꽃이 정말 우아하게 생겼죠? 또 가지 또이 줄기 또한 굉장히 유연하고 아치형 줄기라서 나무나 벽을 따라서 올라가는 식물이기 때문에 담장이나 아치형 구조물에 심기 좋은 나무 1순위로 꼽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집 정원에 빠질 수 없는 정원수라고 하네요. 이 꽃은 또전 세계 어디에서나 재배가 되고 있고요.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정말 예쁜 이렇게 꽃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. 이 꽃이 또 혹겹도 있고 겹꽃이 있는데요. 지금 예쁘른에서는 겹꽃, 또 색깔 노란색 꽃, 또 흰색, 빨간색도 있지만 예쁘른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을 판매하고 있답니다. 큰 화분에 있는 큰 나무는 저의 거의 목까지 오는 크기가 있고요. 또 작은 것도 있는데 큰 거는 택배가 불가능하죠. 근데 이렇게 또 택배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작은 목향나무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큰 나무는 한 나무의 가격이 6만 원이고요. 이렇게 소형 화분에 있는 목향장미는 가격이 6천 원입니다. 이런 나무 정말 우리 정원에 꼭 있어야 되겠죠?
이런 뭐 평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정말 우리 집 정원에 굉장히 존재감이 있을 듯합니다. 정말 꽃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. 꽃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피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예쁜 것 같아요. 또 이런 거 그냥 작은 거 가지를 치기 하면서 또 베란다에서도 키우셔도 될 듯합니다. 목향나무 노란색, 큰 나무는 6만 원이고요. 작은 소형 화분은 가격이 6천 원입니다. 아, 클레마티스입니다. 클레마티스 정말 꽃이 진짜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. 이름도 다알수 없는 그냥 통칭으로 클레마티스. 근데 얘는 또 기존에 봤던 그런 클레마티스하고 또 다른 클레마티스입니다. 다른 클레마티스는 일반적으로 다 넝클형이잖아요. 그래서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넝클을 타고 아치형에다가도 많이 심는 그런 클레마티였었는데 얘는 다른 클레마티스예요. 얘는 직잎형이에요. 그냥 하늘로 쭉쭉 올라가는, 쭉 올라가면서 피는 직잎형 클레마티스입니다. 클레마티스는 노지 활동 짱잘 돼요. 죽은 것 같이 나무 줄기가 그렇지만 보면 그 가지가지에서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거든요. 활동 기가 막히게 되는 저는 북부에 있는데 저희 꽃밭에서도 요 아이가 활동을 하고 클레마티스 요 직잎형은 아니지만 넝클형인데 이렇게 월동을 해서 깨어나고 있더라고요. 요거는 직잎형인데 지금 화분이 요게 한 18cm 되는 것 같아요. 요 화분에 요 클레마티스 직잎형 요거는 가격이 24,000원입니다. 꽃이 요렇게 피어진대요. 요렇게 이렇게 피는 클레마티스 가격은 24,000원입니다. 로얄이라고도 불려지는 클레마티스. 클레마티스는 내한성이 좋아서 전국 어디서나 월동이 짱잘 된답니다. 월동하고 난 뒤에 나무 줄기가 갈색으로 보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죽은 줄 알고 잘라내시면 안 돼요.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가지마다 이렇게 싹이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성급하게 가지를 잘라내면 안 되고요. 클레마티스는 또 배수가 정말 잘 되는 곳에 심으셔야 돼요. 노지에 심으실 때 혹시라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곳에 심어주시면 뿌리가 녹아버리거든요. 그래서 배수가 아주 중요하고요. 또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이렇게 심으시면 꽃을 해마다 이렇게 보여준답니다. 베란다에서도 배수 잘 되게 심으시고 창가 쪽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심어주시면 이렇게 해마다 예쁜 꽃을 보여주는 클레마티스랍니다. 꼭 기억하시고 월동 후에 마른 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자르시면 안 된답니다.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. 클레마티스 정말 한번 심고 키우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정말 우리 집 정원에 우리 집 베란다에 꼭 필요한 꽃이랍니다. 오늘 이렇게 제가 예프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원수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정말 오늘 소개해드린 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집 꽃밭, 우리 집 정원이 좀더 화려하게 정말 명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꽃밭 정원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고강나무, 향기가 굉장히 좋은 고강나무, 또 가시가 없는 목향장미, 꽃도 아름답고 우아하게 피어지는 목향장미, 기존에 있는 이렇게 가시가 있는 장미들은 좀 관리하기가 좀 가시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다면 목향장미를 한번 꼭 심어보세요. 꽃도 풍성하게 피어지는 정말 예쁜 목향장미. 또 오늘은 또 클레마티스도 소개해드렸죠. 클레마티스 저는 직잎형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직잎형이 아닌 넝쿨성 클레마티스도 판매하고 있어요. 예쁜 영상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또 꽃들도 이렇게 있으니까요. 참고해주시고 꼭 전화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 구매해주시면. 사장님이 주문을 해주시면 사장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. 꼭 전화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 주문해 주세요.
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꽃들과 함께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